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보과의 김주영 과장입니다. 네, 오늘 출고되는 차량은 프리미엄 트림 차량이고요. 옵션 금액은 770만원 들어간 차량입니다. 저희 아시겠지만 프리미엄 차량 8,800만원에 옵션 금액 770만원 들어가서 9,507만원에 출고되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렌트로 구매를 하셨고요. 개인 사업자신데 아무래도 부가세 등 세금을 너무 많이 내시기 때문에 경비 처리 목적으로 싹 구매하신 차량입니다. 실내 같은 경우는 이제 화이트랑 맞게끔 아이보리 시트로 하셨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그 고객님이 이번 연도 4월부터 상담했던 고객입니다. 근데 꾸준한 연락과 제가 또 엄청난 집착을 해가지고 결국엔 이번 달에 구매를 하셨습니다. 제가 앞쪽 1열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1열로 들어왔습니다. 1열 같은 경우는 이제 순정 핸들이 아닌 D컷 핸들, 이제 많이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D컷 핸들 65만원입니다 그리고 바닥을 보시면은 이제 엠보싱 가죽 작업을 했고요. 엠보싱 작업은 이제 추천드리는 이유는 일단 비용은 10만원 밖에 안 합니다. 근데 차를 타시는 3년, 5년 뭐 이런 기간 동안 정말 간단하게 물티슈로 딱 청소하시기 편하게끔 관리 목적이니까 꼭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앞쪽에 보시면은 HUD 허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 아래쪽에 이제 풋등까지 사용하는 옵션까지 넣으셨고요.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이제 스타라이트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실내로 봤을 때는 거의 옵션 웬만한 거 거의 선택을 하셨고요. 이 스타라이트 같은 경우는 또 사용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보감안의 인포테인먼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사용 방법은 제가 그동안 너무 많이 정말 많이 알려드렸는데 저희 맵 버튼을 2초로 누르고 계시면은 저희가 심어놓은 프로그램 런처 화면이 열립니다. 유튜브, 넷플릭스, PC, 앰비언트, 스타라이트, 2열에 있는 55인치, 스카이뷰까지 앞쪽에서 모두 다 조작,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유튜브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유튜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앞쪽에서 편하게 사용하시면 되고 앞쪽에서 클릭해서 나오는 화면은 29인치에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넷플릭스 다시 돌아가실 때는 저희 홈 버튼 누르셔가지고 넷플릭스 클릭해놓으면은 넷플릭스가 나오게 되고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계정이 있으시면 로그인 하신 다음에 원하시는 거 앞쪽, 뒤쪽 같이 보실 수 있게끔 사용하시면 되고요. PC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PC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기능들을 활용 가능하신 거고요. PC랑 똑같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상 제공해드리는 키보드 또는 2열 시트에 있는 터치패드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위쪽에 있는 앰비언트 같은 경우도 색상, 예를 들어서 뭐 보라색, 빨간색, 초록색, 이렇게 다섯 가지 색상 앞쪽에서 이렇게 선택 가능하시고요. 아래쪽 보시면 이제 동작 모드가 있습니다. 노말은 한 가지 색상만 나오고요. 랜덤은 색상이 돌아가면서 기존 색상들 돌아가면서 계속 색상이 바뀌는 거고요. 레인보우 같은 경우는 이제 짧은 무지개, 레인보우 2는 긴 무지개, 캐시는 한 가지 색상이 요 한 바퀴를 쭉 돌아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 노말로 다시 바꿔놓고 홈 다시 뒤로 가기 누르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스타라이트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빨간색, 파랑색, 노랑색, 보라색, 초록색 이렇게 원하시는 색상 변경 가능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아래쪽 보시면 동작 모드 랜덤, 비트, 스팟, 스팟2 있습니다. 하나씩 눌러보셔가지고 마음에 드시는 걸로 실내 분위기 연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55인치 스카이뷰 루프 이미지인데요. 저희가 기본 제공해드리는 이제 이미지 파일들이 있기 때문에 앞쪽에서 원하시는 거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시면 어디 가서 경치 좋은 거 찍으신 거 뭐 아니면 간단한 영상 정도 아니면 가족 사진 원하시는 파일로 전부 다 넣으셔가지고 사용 가능하시기 때문에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기본 저희 아쿠아리움 돼 있는데요. 위쪽에 보면 이렇게 조명 모드, 이렇게 불멍, 바닷가, 이렇게 하늘 터치하는 대로 바로바로 바뀌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위기 연출에 좋고요.
아래쪽 보시면은 이제 앰비언트 모양, 스타라이트 모양, 루프 모양 있습니다. 얘는 이제 조명을 껐다 켜는 겁니다. 앞쪽에서 앰비언트를 오프 하시게 되면은 앰비언트가 꺼지고 스타라이트도 오프 꺼지고 55인치 스카이뷰도 이렇게 꺼집니다. 그래서 조명 역할로도 사용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시면은 정말 원활하게 사용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인포테인먼트는 설명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제가 이제 2열로 넘어가지고 2열 기능과 이제 의전 시트에 대한 이제 성능, 뭐 촉감 그리고 바닥 이런 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2열로 들어온 상태고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딱 앉았을 때 딱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 건데 저는 착자감이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앉았을 때 딱 엉덩이가 안쪽으로 싹 들어가면서 허리를 받쳐주면서 다른 특정 업체들과 다르게 시트 자체가 워낙 편하기 때문에 꼭 비교해보시고 방문하셔가지고 꼭 김종훈 과장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그 1열에서 인포테인먼트 기능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트랙패드가 있습니다. 트랙패드 자체에서 마우스 터치패드, 뭐 마우스 좌클릭, 우클릭, 볼륨 조절, USB 포트. 이 USB 포트는 바로 PC랑 연동이 되기 때문에 갖고 다니시는 파일들 이동하시면서 업무도 보실 수 있으시고요. 뭐 아까 말씀드린 사진, 동영상 같은 거 다운 바로 넣으셔가지고 옮겨서 바로 PC에다가 넣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반대쪽에 보면은 이제 시트, 이제 통풍 열선, 마사지, 시트 조작까지 전부 다 이제 터치 스크린에서 사용 가능하시고요. 이쪽 아래쪽 보시면은 이제 프리미엄에는 기본 이제 천연 대리석 바닥이 기본으로 시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 멋스럽고 정말 고품격의 프리미엄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관리도 정말 편하기 때문에 에어건으로 싹 부시던가 이제 물티슈로 싹 청소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요즘에 많이 사용하시는 휴대용 청소기 들고 다니셔도 되는데 제가 사용해 본 결과 그냥 에어건이나 물티슈가 제일 좋더라고요.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은 이제 제가 요즘에 장난식으로 많이 했는데 이 테이블 나와라 보가 테이블까지 옵션으로 선택하셨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휴대폰 무선 고속 충전입니다. 그리고 앞에 컵홀더도 들어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어린 자녀가 있기 때문에 이 테이블이 좀 있는 게 필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디에 이제 저희 전시차나 이제 상담 나갔을 때도 이 테이블이 있어야 뭔가를 올려놓고 차에서 뭔가 먹을 때도 정말 편안하더라고요.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시트 같은 경우는 이제 회전도 됩니다. 회전도 가능하고 이제 3열 시트 같은 경우는 180도 이제 풀베딩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디 경치 좋은 곳 가셔가지고 딱 경치 보시면서 딱 편하게 누워서 바람 시원한 바람 맞으시면서 보실 수도 있고 요즘 또 저희 29인치 모니터 크고 55인치 모니터도 있기 때문에 영화 드라마 뭐 다양한 거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보시면서 이제 좀 여유 있게 좀 누리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실내 옵션 설명드리는 거 마무리하고요. 이제 바깥에 나가서 추가 옵션을 설명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차량 뒤쪽으로 왔습니다. 그 뒤에 3열 같은 경우도 이렇게 터치패드로 조작 전부 다 가능하시고요. 양쪽에 통풍 열선 동일하게 같이 사용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옵션으로는 뒤쪽에 이제 트렁크 옷걸이 들어갔고요. 위쪽에 보시면 이제 저희 보가 리플렉스 라이트까지. 어우, 리플렉스 라이트가 빛이 너무 강력합니다. 그럼 제가 요 끄고 바디킷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외관 패키지 옵션 설명해 드릴 거고요. 뒤쪽에 보시면은 이제 순정을 띄어내고 이제 비스콘티 LED 장착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보시게 되면은 듀얼 머플러 타입과 하단 바디킷까지 들어간 상태고요. 옆쪽으로 오시면은 네, 옆쪽에 보시면은 이제 오토 사이드 스텝 전동형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사이드 킥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문을 닫았을 때 일체형으로 보이게끔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일체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관이 정말 깔끔하고 이제 멋스럽게 사용 가능하시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뒤쪽 서스펜션 리어만 했습니다. 리어만 들어갔을 때는 70만 원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앞쪽에 보시면은 이제 브레이크, 저희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6핀 네오테크 380노터 짜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은 프론트 하단 쪽에 이제 하단 그릴이 추가됐고요. 그 아래쪽에 이제 뒤에랑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이제 바디킷이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제 인산철 배터리가 들어갔고요. 인산철 배터리를 장착하시고 저희 차량 같은 경우는 한 시동 안 건 상태에서 1시간 내외 정도 사용 가능하시기 때문에 하시면 좋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수명이 이제 기존 배터리보다 10년 보증이 돼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버튼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휴대폰과 연동을 해서 배터리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보실 수 있게 확인하는 거고요. 하나는 이제 비상 시동 모드인데, 혹시나 차량이 방전돼서 시동을 못 걸었을 때 한번 딸깍 눌러주시면은 파란 램프가 깜빡깜빡합니다. 그 상태에서 안에 들어가 시동을 거시면은 이제 비상 전력이 남아 있기 때문에 비상시에도 시동을 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출고되는 차량 옵션에 대해서 전부 다 하나하나 집어가면서 설명드렸고요. 더 자세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저희 보관아이 본사로 문의 주시면은 저 김종현 과장 찾아주시면 제가 항상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보관아이 차주로서 프리미엄 정말 부럽네요. 저 나중에 프리미엄 등급으로 다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차량은 이제 제가 내일 경기도 오산에 출고가 있어가지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 때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현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